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신앙생활의 그림도 그려지게 되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이분들을 소개하기를 원해요. 우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딱 12명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모으셔서 가르치셔서 두 명씩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2명 명단은 다 아는데 70명 이렇게 나오니까 이름을 잘 모르지만 아마 그들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당대의 수도였고 대도시, 큰 도시였는데 요 예루살렘 말고 그 근처에 소도시,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어요. 우리 원주를 말하면 저 뭐 불원, 뭐 후영리 뭐 이런 데 이제. 자, 이 시골에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 두 명이 있었는데, 예, 그런 민족을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국인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 우리 모두 경험이 있지요. 식민지라는 것은 세금 바치는 거고요, 착취 당하는 거고요, 자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이런 나라, 예루살렘에 로마 병정들이 활개치며 다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라를 해방시킬, 독립시킬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나이가 한 30살밖에 안 됐는데, 젊은 분이신데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시다, 소문이 계속 나는 거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요, 병자들도 고치고요, 오병이어 기적, 이 보리떡 몇 조각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사람들, 와, 이분이야말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하실 분이다, 희망이 생겨서 이 시골 사람들이 그 고향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만나러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요, 이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은 실망이 돼서, 낙심이 돼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번엔 부활한 주님 만나가지고요 도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까지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몇 번씩 왕래하는데, 이 왕래하는 이 여행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꼭 우리 얘기인가 알게 되고요, 신앙의 여정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거 제가 소개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행, 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떠나가는 겁니다. 왜 떠나갈까요? 이 시골 사람들이 무슨 꿈을 가지고 왜 떠나갈까요? 본문 21절에 보니까 떠나가는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드디어 우리나라 해방이라는 거죠. 예, 이 사람은 능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에게 힘을 보태서 함께 다니면서 결과적으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할 수 있다, 이런 꿈이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못 앉아 있었던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분들만 이런 꿈을 가진 게 아니에요. 당대에 보게 되면 이 요한과 또 야고보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분도 분위기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께 그러면서, 주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소원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 가지시고 이렇게 계속 나가면 수많은 사람 추종자가 생길 거고 로마 물리칠 것이고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날에 내 두 아들 하나는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독립할 거라는 세상적인 꿈을 가진 게 사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람들과 모였는데 거기에서조차도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문장을 보세요. 뭐 인류를 구원하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모든 족속,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한국에 우리 강원도만큼 작은 땅이에요. 다 조그만 땅, 요 땅, 요 땅의 독립, 이 회복을 하심이 이제 준비되셨나요?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죽음을 이긴 능력을 짱 보이셨으니까 준비 끝, 드디어 로마 물리치시나요? 아직까지도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들이 예수님께 처음 나올 때의 모습은요 무슨 믿음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아니고요,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독립이라는 거죠. 자유라는 거죠. 해방이라는 거죠. 어떤 점에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특별히 이민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 나가야,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영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독일로 갔는데, 뭐 그 나라 말이 처음에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병원이 어디 있는지, 식당이 어디 있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면을 어떻게 따는지 모르잖아요. 어디를 가요? 교회 찾아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요 한국 음식 먹을 수 있고 다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사업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목적이 뭐냐? 뭐 믿음 이런 거 아니고요, 자기의 니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도움받으려고 나가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또 그런 분도 계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저는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게 종교가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목적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분은 또 얼마나 많이 계세요 여러분. 예.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종교를 뭐라고 배웠어요? 종교는 예,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정말 신이 있고 없고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작품인데 목적이 뭐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잘못 배워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인생에 잘 안 풀리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굿 하러 가듯이, 무당 만나러 가듯이 내 필요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적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이루어지나요?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런 거죠. 헛수고했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명의 사람들이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여행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올 때는 주님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요, 만나봤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독립운동은 고사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로마 병정들이 못을 박아도 대항도 못하고요, 예? 창으로 찔러도 아무 소리 못하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절망감, 이 실망감, 헛수고했네, 그러면 그렇지,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인간의 어리석음을 모르세요? 인간이 완벽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죠? 아니죠. 인간이 부족해서 부족할수록 안쓰럽고, 절망하니까, 실망하니까 더 안쓰럽고, 상한 갈대도 꺾지 못하시고, 예,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낙심이 돼서 돌아가는 두 사람을 안 버리셨죠. 거기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당연히 슬프죠. 실망하고 절망 중에 떠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쓰라립니까? 슬픈. 그 한 사람인 글로벌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 사람은 이름이 소개됐어요. 글로벌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름이 소개 안 됐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건 그냥 신학자 해석이에요, 성경에 그렇다는 없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왜 다른 사람이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는 분들이 글로바와 우광성, 글로바와 최장로님,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자,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에게 이제 물어요. 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아니, 소문 못 들었어요? 신문 안 봐요? 인터넷 안 봐요? TV 안 봅니까? 뉴스 몰라요? 아니, 그 일을 모릅니까? 누구 얘기요?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분명히 만났다는 거죠. 온 도성이 그분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간 지가 벌써 3일 됐는데 아직 몰라요? 그걸 모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 그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얘기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요. 그 다음 얘기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답니다. 무덤에 갔다가 부활한 뉴스를 만났답니다. 만났대요. 부활했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지금 누가 말해요? 글로바하고 다른 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 소문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믿을만해야 믿지요. 소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 믿을 게 아니니까 바보입니까? 그걸 믿게? 21세기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아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겠죠. 헛소문이죠. 그 헛소문은 있지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낙심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들이 지금 부활한 예수님과 얘기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눈이 가리워졌대요. 눈이 가리워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눈을 뜨긴 떴는데 가리워졌대요. 뜨고도 못 본대요. 눈 뜬 장님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들에게는요, 눈 뜬 것 이상으로 볼 수 없는 고정관념이 그들을 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런 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누구를 만나보든 만나보지 아니하든 결과에 이르든 이르지 않든 이미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우물은 개구리예요. 우물밖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물밖에가 보이긴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우물 속에서 위를 탁 올려다보게 되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하늘은 우물의 뚜껑이 아니잖아요. 하늘은 우물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저 하늘이 맞다운 것을 엄청 넓겠다는 것을 왜 몰라요? 알죠? 알지만 안 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말 되는 소리를 내라?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교회를 왜 나옵니까? 예, 하나님 말씀 너무 은혜롭죠. 예. 내가 대접을 받고 자는 대로는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와우, 이런 최고의 윤리가 있단 말이야. 참 너무 기가 막힌 윤리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할렐루야. 야, 고상한 인격이다. 이런 말은 다 믿어요. 믿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에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문제라는 거예요. 글로벌만 그래요? 우리 가운데는 없으세요?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말이 됩니까? 과학도들 특별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의 한계,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으세요.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 다시 못 살아나시겠어요? 만든 분이 못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왜? 그분 인생을 만드신 분이니까. 만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우주를 창조한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과학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인간 정도로 제한해서 인간이 못하면 하나님도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인간적 믿음 한가운데 있으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냐 말이죠. 그런데요, 세 번째 여행을 시작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행해 주십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예,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 다 설명해 주시고요. 십자가 설명 다 해 주시고요. 부활 왜 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 설명 다 해 주시는 거죠. 그가 찔리는 거, 그가 상하는 거, 매를 맞는 거, 채찍에 맞는 거, 주먹에 맞는 거, 침뱉음 당하는 거,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다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예, 결과적으로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다 설명해 주시는 것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식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사 기도하시는데요, 기도를 듣다 보니까 무언가 놀라운 감이 와요. 아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예수님의 그 축사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분 예수님 아니시오? 눈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 만든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시네 하는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느라.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졌어요. 사라지니까 밥 먹다 말고 기도하다 말고 부활한 예수님을 그동안 절망에 대해서 낙심에 대해서 실망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아니 그분이 살아난 걸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놀랐고 너무 충격을 받는데요. 밥 먹다 말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까지 밤새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자고 내일 가도 되는데 지금 그럴 정신이 없는 거죠. 부활한 예수님 내가 만났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세요. 그때로라면 무슨 얘기예요? 곧 just right now예요. 당장에 당장 곧 그때로예요. 밥 먹다가 다 먹고 나서 두 사발 먹고 이거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부활 놀라 기적 같은 거지만 피곤하니까 밤에는 위험하니까 자고 내일 가자 이거 아니고요. 곧 그때를 즉시 일어나서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놓고 아니 밥에 넘어가요. 숟가락 놓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요. 좀 전까지는 낙심이 돼서 절망해서 처절하게 낙심이 돼서 이런 사람들이요 그 힘, 열정, 포부까지 올라가는 부활한 예수님은 내가 만났다는 거죠. 올라가 보니까 다른 제자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잘하는 줄 알고 다니다가 다메섹산에서 부활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날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만 그럴까요? 무슨 소리예요? 성경만 그렇다 그러면요 이건 진리가 아니죠. 논리죠. 현실적으로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 최악의 절망의 사람들이 진짜 삶의 희망을 가진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한 분만 소개해드리게 되면 강영우라는 박사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강영우 씨는요 한국 사람은 잘 몰라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한국인의 자랑 영웅입니다. 우리 박항서 씨가 지금 베트남에서 영웅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10배는 더 뜨거울 거예요. 10배는. 그 정도로 미국에서 강영우 씨 어마어마한 영웅이세요. 이분이 그 아버지가 사업하는 집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잘 보내요. 건강한 아이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문제가 생겨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요. 사업 망한 아버지가 너무 홧김에 화가 나서 화병 걸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뿐만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뭐 애는 애니까 나가서 놀고 운동하고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강력한 공에 뻥 찬 공에 눈을 탁 맞았는데 이게 실명이 돼요. 처음부터 소경이 아니고 잘 자란 애가 중학교 때 앞을 전부터 소경이 되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잘했던 남편이 사업망하고 죽은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아들까지 소경돼요? 엄마가 견딜 수 있겠어요? 엄마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남편 죽고 사업 망했는데 아들까지 소경이 돼요? 어떤 여자가 견뎌요? 엄마가 못 견뎠어요. 엄마도 화병으로 엄마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셔 엄마 돌아가셔 자기 소경인데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누나가 이제 학교를 포기하고 말하자면 소녀가장이 됐어요. 식모하고 공장에 가 일하면서 동생을 돌보는데 누나도 결국은 중학교 때 자기 중학교 때 누나도 병으로 죽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 끝난 거죠. 아버지 돌아가셔 사업 망해 어머니 돌아가셔 누나 죽어 자기 소경 다 끝난 거잖아요. 뭘 더 희망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절망 속에서 완벽한 절망 속에서 강릉 학생이 은혜를 받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시라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 소경들도 고쳐주시고 눈도 뜨게 뭐 놀란 능력 기적 다 계신 그분이라 그러면 이 불행한 환경을 분명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으면 이래군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긍정적인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는 글을 못 봐요. 이제는 점자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다른 애들은 안 배워요. 짜증나서 신경질 나서 분노해서 안 배워요. 파괴할 필요 없어. 이 애는요 그 점자를 배우기 시작하고, 아버지 돌아가셔, 어머니 돌아가셔, 사업망에 누나도 없어.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요 매사에 기도하고 점자 배우고, 이 적극적인 자세에 한 여학생이 반해요. 이화여대 예쁜 여학생이 반해요. 이래가지고 그 여학생이 결혼했어요. 내가 당신의 눈에 되어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공부하는데요, 이 강용우 박사님 앞에 붙이는 수식어 들어보세요. 한국 최초 소경 대학생. 소경으로 대학 간 사람은 이분이 최초예요, 한국에서. 한국 최초 소경 유학생. 소경 유학까지 갔어요. 최초 유학생이에요. 한국 최초 소경 박사. 소경인데 최초 박사예요. 박사도 요즘 엉터리 박사가 아니고 미국 주립대학에서 정식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한국 최초 소경 교수, 교수로 초빙해서 교수가 되죠. 이제부터 여러분 소경이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미국 대통령 한국 최초 공식 보좌관. 부시 대통령 때 공식 대통령 보좌관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청와대 말고요 미국 대통령의 공식 보좌관을 이분이 지내신 거예요. 이분이 책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내 안의 성공을 찾아라. My disability, God's ability. 나의 무능력, 하나님의 능력. 영어 책도 엄청 많으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소경이 된 것은, 소경이 된 것은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내 인생 큰 축복이었다. 내가 소경이라서 할 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정말 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주님을 만나면서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이메일을 보내서 죽음의 편지를 써요. 죽어가면서 여러분 때문에 감사했고 고마워. 이거 공개됐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귀에 잘 오셨습니다. 근데 왜 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 다 개인적인 니드가 필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실 수가 있었겠어요. 잘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인간 한계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절망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현실적인 에너지가 돼서 교감할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필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에너지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죠.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고. 부활한 예수님 생각하면 늘 기쁘고 늘 감격하고 늘 감사하고, 존재 자체에 누가 한마디 한다고 팩팩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그 영광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지요. 누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분들이. 아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그 실패, 아픔, 역경, 그것이 뭐든지 간에 부활한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부활한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인정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나도 만나주시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내 영혼도 부활하고 인생이 부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진정한 고백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실 거고요, 위로하실 것이고요, 찾아가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